소나타 스마트 키를 디스플레이 키로 TK800 스마트 키로 개조를 하시다가 납땜하시다 쇼트가 나가지고 수리를 의뢰를 하셨습니다. 개조하다 보면 이제 납땜적인 부분에서 저렇게 쇼트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 기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버튼이 너무 작아서 쇼트가 자주 나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튼은 납땜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쇼트가 나기 때문에 수리하면 이제 수리 비용도 들어가고 뭐 다시 개조를 해야 하고 이런 이중 번거로움이 있고 복원도 해야 하고 솔직히 그냥 개조만 해달라고 하시면 좀 편한데 수리까지 하고 개조하면 시간이 뭐두 배, 세배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 테스트는 해보나 마나인 거고요. 저렇게 배터리를 계속 넣어두시면 안 되는 게 쇼트 난 상태에서 배터리의 전원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으면 회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빼놓고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주머니에 뭐 넣고 세탁기를 돌렸을 경우에도 배터리를 먼저 빨리 빼라고 하는 이유가 똑같은 동일한 이유입니다. 영상으로는 시간이 뭐한 2분, 3분 정도 수리를 한것 같지만 사실 앉아서 한 30분 이상 그리고 한 번에 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뭐 납땜 잘못한 거 제거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번에는 한 5시간 정도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좀 노가다성이고요.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뭐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서 수리도 자주 해드리곤 하는데 시간상 너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만지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서 수리는 잘 했는데 2번 버튼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저러는데 솔직히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야지 더 수리가 빠른데 저렇게 자꾸 되다 안 되다 하면은 저거는 이제 뭐가 잘못됐나 패턴이 나갔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리는 완성을 했고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좀 복잡하게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이제 잘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키 개조를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접지를 찾는 법이고요. 저렇게 접지를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 쪽에 포인트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 역시 작은 버튼이라 일반인이 작업하기에는 쇼트가 무조건 나는 버튼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편집 없이 빠르게 한번 개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니까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런 버튼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작업은 다 했으니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LED로다가 표시가 되니까 확실하게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주파수 테스터기로다가도 아까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나타 스마트키 수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로 개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